안녕하세요.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.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고객님이 주문하신 자개 라쿠화분에 콩분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심은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영상을 틀어봅니다. 예, 이 아이들은 콩분 아주 작고 귀여운 수제화분이랍니다. 엄청 이쁜 아이, 이렇게 TP를 이렇게 심어봤고요. 너무 이쁘답니다. 사이즈는 정말 말 그대로 콩분이에요. 네, 요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요렇게 다섯 개가 한 세트로 해서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지금 이 제품은 고객님이 콩분에다 이쁜 아이들을 심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. 그리고 수제화분도 이렇게 콩분보다는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죠? 네, 조금 콩분보다는 조금 커요. 많이 커서 일반 이렇게 창들 이렇게 창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네, 이렇게 사진에 올려봅니다. 이렇게 세 개가 세트해서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네, 이제는 라쿠화분에 이렇게 심은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야, 정말 신비롭고 빛에 따라 놓는 곳에 따라 저희 라쿠 자개 화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정말 볼수록 너무너무 묘한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라쿠 화분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고요. 요 아이는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분으로 해서 사면이 자개 라쿠화분의 특징을 잘 살리고 너무 멋지고 깔끔하죠. 너무 멋진 작품입니다. 이 아이도. 네, 요렇게 지금 보여드린 작품하고 그 뒤에 있는 작품은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. 요 사이즈는 엄청 많이 큰 사이즈인데 대품에 들어가거든요. 아까 그 화분하고 세트로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.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조금 전에 이렇게 소나무로 모티브로 해서 찍은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요 뒤에 있는 정말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라쿠화분에서도 이 작품을 가마에서 꺼내서 연을 씌울 때 정말 감탄을 했답니다. 네, 정말 멋있고요. 하나하나 소장님과 원장님의 손길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정말 자기 라쿠화분이고요. 정말 멋있어요. 정말 멋있어서 다육이 이렇게 레티지아 철화를 심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? 이렇게 이 제품도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세트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호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위해 잡아서 이렇게 베이비 핑거를 이렇게 심은 아이와 그 뒤에 있는 자개 라쿠화분하고도 세트로 요번엔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가 밴드 가족분이 주문하신 거예요.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쁜 얘는 베이비 핑거 그다음에 요 뒤에도 요렇게 엄청 푸짐해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하고 그다음에 요 세 개 이 하얀색 요렇게 꽃 모양과 별 모양이 있는 요 수제화분 세 개는 저희 공방에서 세트로 구매도 하실 수 있지만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. 네, 요렇게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세 세트 요렇게 해서 네,
한 집으로 갈 예정이랍니다. 이 영상과 함께 그 주인을 찾아서 놓는 그곳에 가서 또 영상을 찍어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. 네, 할미할비 수제화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